이렇게 사랑 넘치시지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우리 장군의 신 박서진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신 만큼 몇 날 며칠을 기다리신 만큼 아주 흥겹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딱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우리 장군의 신 박서진 씨의 공연이 이어지고 나면 이렇게 막 앞으로 막 밀시거나 물밀듯이 빠져나가시면 다칠 수 있으니까 지금에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즐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뵙고 싶었었던 번개시장에 우리의 장군의 신! 이거 목소리 작아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길 좀 더 주시죠, 길 좀. 와, 이거 누나의 행이 막 길 좀 더 주겠어. 네네. 자, 이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뵙고 싶어 하시던 그 어떤 설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있어봐요. 준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박서진 씨 보고 싶으셨어요? 네! 와, 아이고야. 어디 가도 이 정도 환영을 못 봤는데 정말로 멋진 분들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만큼 아주 좋은 공연을 만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박서진 씨의 공연이 끝이 나고 나면 남아있는 경품 추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품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번개시장 상인회와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해주신 여러 남구민들 그리고 주민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다 됐나요? 갈까요? 자, 소개하겠습니다. 장군의 신! 박서진 씨입니다! 일요일의 남자 성에서 어서 남부 없이 밝힌 하늘에도 밤에 구름 가득 떠오른 세월 몇 살이었나 묻지 마라 내 다른 길에 구수한 사투리에 이만 뭐가 늙어 나 할 것 같은 내 인생 풍악선 길로 흩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우리 함께 노래 질러 어서 남부덩없이 밝힌 하늘대로 밤에 구름 가득 떠오르 세월이 몇 살이었나 묻지 마라 내 가는 길에 구수한 사투리여 이만 뭐가 늙어 나 할
것 같은 내일의 인생 분화선 뒤로 엎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노래 불러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구쯤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세상에나. 아니 오늘 다 할 일 없으세요? 선생님 뭐 여기 다 모여가지고는 이렇게 많이 모였을지 몰라서 실장님 어디? 실장님. 응. 아유. 이거 져주시는 거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꽃다발도 이렇게 주세요 이거 진짜 받으면 안 되는데 진짜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린단 말이에요 아우 나 이거 받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 선생님 환장하게 됐지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좀 실장님 템포 확인 좀 늘어진 것 같아 템포가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머리 모양이 내가 내랑 똑같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머리 이렇게 악수를 다 하려고 세상에 진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나 이거 진짜 받으면 안 된다니까 진짜 아이고 나 진짜 받으면 안 되는데 이거 나 진짜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진짜 이거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진짜 이거 아이고 나 진짜 이거 모르겠다 진짜 받으면 안 되는데 진짜 세상에 이런 거 받으면 혼나는데 어른이 주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진짜 됐어요 너도 새끼 가다가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안 받을래요 그냥 됐어요 안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진짜 이거 받아 진짜 어른이 주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진짜 안 받으면 더 싸가지 없다고 할 것 같아 아이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그러면 한 곡 더 할까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아직 시작도 안 했네 그러면 밀어 밀어? 그거는 내년에 와서 들려드리려고 일부러 안 불렀어요 내년에도 이거 축제할 거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밀어 밀어 들려드리고 이번에는 항구의 남자 나무꾼을 들려드릴까 하는데 항구의 남자 노래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항구의 남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남자는 네. 식사 안 하셨나봐요 소리가 안 하고 기다렸어요 세상에 진짜 이 지장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그러면 아랫배 힘을 탁 주시고 한 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남자는 이쪽만 항구의 남자는 네! 여기 문제가 없네 이쪽만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네! 남자는 네! 여기가 문제네 여기 사람 제일 많은 데서 문제가 여기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남편이랑 싸운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한번 해보세요 항구의 남자는 부부싸움 많이 해봤나 보네 자 갑시다
남자들이 밤에 그걸로 사랑한다네. 드라마 한 장씩 청춘을 받고 두 잔씩의 의미를 담아 다시 붙지는 마라. 바다가 사랑이란 밤 울산의 남자를 울산의 여자를 성격도 내 옆에 한심한 있어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 사랑이란 나도 인생이란 나도 행복이란 믿음의 나도 멋있게 키워서 내 품에 안고가 다시 품에 안겨주고 싶어. 근데 여기 군고구마 장사 있나봐요. 군고구마 냄새 나는데 어디서? 네? 아 거기서 파는거. 아 나 진짜 그거 안 받는다니까 진짜 지금 진짜. 아 나 안 받는다니까 진짜 근데 진짜. 나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 아 나 진짜. 아 나. 아 일로 와볼래? 일로 와. 네, 그래 형아랑 같이 놀자. 그래 여기 있을까? 내가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올게. 야, 오빠 아, 오빠래. 형아 조금만 더. 내가 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혼자서 20분 이상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죽겠대. 젊은 너희들이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장구 조금만 내려주세요. 형아가 앞에서 노래할 때가 뒤에서 춤 좀 춰주세요. 어? 알겠어요? 그리고 형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형아가 춤춰주니까 이거 한 개씩 줄게요. 춤 잘 춰야 돼. 이거 한 개씩 주는 거예요. 이거 장구 좀 줘. 야! 야 바보야 그 주머니에 넣어놔야지 세상에. 주머니에 넣은 주머니 없냐? 아 주머니가 없네. 네가 손에 딱 쥐고 있어. 엄마 주지 말고 네가 갖고 있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엄마도 믿지 마라 세상에.
들으면 신나게 메들리 들려드릴 테니까 우리 귀염둥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갑시다. 음악 나오면 신나게 춤춰줘야 돼요. 음악 주시고 소리 한번 주시고 박수 주시고 세상에 좋다. 버퍼를 이외로 이성코미테 말을 매일 나그네 붙잡고 기부가 꿈에 어린 꿈에 어린 항구 찾아가거라. 예. 주말에 동서남북 쉬지 말고 쉬지를 말고 붙잡고 기름을 불어 물에 비치는 항구 찾아가거라. 아이고 잘한다.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숲들이 돌아올 줄 모르고 사정판에 문틈새로 새겨드는 바람에 너같이 꽃냄새가 나를 울리네. 다 같이 가요. 숨이 찾아가야 해. 더 큰 소리로 숨이 찾아가야 해. 누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나요. 나이는 18 이름은 순이. 야 여기 니들 나온다 야. 젊음을 타고 흐르는 내 인생의 애원이라 못다 그 사람도 대상 같은데 다른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다 청춘아 청춘아 어디 가느냐. 마무리도 잘해. 자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래 고마워요. 세상에 울산에 이런 명물들이 있을 줄 몰랐네. 세상에 어떻게 자기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있는 노래들 가지고 춤을 춘 건 세상에 훌륭하네. 나도 어릴 때 가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선물 준다고 무대 위로 올라와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지금 이 길로 가고 있거든. 쟤들 아마 조만간에 그 길로 빠지겠지. 그러면 앵콜곡으로 마지막 곡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강원도 아리랑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쓸쓸해 하라리여 아니 아니 이 고개로 넘어간다 산두나무 오청자로만 만나 모시네 아야 아야 이 고개로 넘어갈라 열혈이 고마침내 아니여도 아주간 아랫배 단단히 주시고 무대를 향해서 소리 질러 미안 쓸쓸히 하얀 이 고개로 넘어간다 쓸쓸히 하라리여 아야이 고개로 넘어갈라 아야이 쓸쓸히 하라리여 아야이 울산 번개시장으로 넘어간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안 가세요? 괜찮으세요? 네네네 아이고 그러면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네? 미러미러? 미러미러 내년에 그거는, 불러줬을 때 그러니까 부르려고 내년에, 일부러 안 내년에 불렀어요 한다 했잖아. 그 노래 네. 내년에 한다 했잖아 그렇죠 네? 딴 노래, 다른 노래, 알만한 노래 여긴 없어요? 듣고 싶은 노래? 고장난 벽시계? 세워라 너는 어찌더라도 보지 않느냐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또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우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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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 씨 네. 저기 안 바쁘시면 우리 저쪽도 한 번만 가주세요. 아, 이쪽은 아까 했어요. 아 했어요? 네. 그럼 가지 마세요. 아이고 뭘 또 하려고 세상에. 아이고 누나 우리 누나 밀지 말고 네? 밀지 말고. 예 네. 아이고 안 잡아줬구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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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근데 누나는 눈썹 문신할 때 됐네. 됐어 됐어 됐어. 그래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여기서는? 감사합니다. 예? 네? 죄송해요. 제가 물어본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뜨거운 안녕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 박사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MR 뜨거운 안녕. MR 뜨거운 안녕. 아, 그거 주시면 돼요. 우리 박서진 씨 좋아하시는 분들 감사! 우와! 서진 씨! 내일.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서진 씨 보려고 거의 한 7, 8시간을 기다렸어요. 아, 그럼. 그럼, 아, 뭐, 죄송해.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뭐 이렇게 차가 막히는지 모르겠어, 진짜. 내일 월요일이에요? 내일 가요 무대 보시면 저 나올 거거든요. 시청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